오메가파이 FDA 모더나 백신 의료인을 위한 처방 정보.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경희야, 어떻듯 상당량의 백신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때 발행한 의료인을 위한 처방 정보를 번역해봅니다. 구글 번역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으면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위해 설명도 붙였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EUA 처방 정보.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긴급 비상 사용 승인 EUA 처방 정보. 1. 승인된 사용.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18세 이상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병의 오메가파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사용이 신인토잉어스 시프니타 EUA. 이용량 및 투여. 근육주사 전용. 2.1 투여 준비.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다중용량 바이얼은 방부제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 상태로 투여 전에 해동해야 합니다. 보관용기에서 필요한 수의 바이얼을 꺼내 사용하기 전에 각 바이얼을 해동하십시오. 28 드러냄표 C, 36 드러냄표 46 드러냄표 F의 냉장 상태에서 2시간 30분 동안 해동하십시오. 해동 후 실온에서 15분간 보관 후 접종하십시오. 또는 위에 냉장 보관 후 실온 보관이 용이치 않다면 15 드러냄표 25 드러냄표 C, 59 드러냄표 77 드러냄표 F의 실온에서 1시간 동안 해동합니다. 해동 후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해동 후 그리고 회수 바이알에서 주사를 위해 백신 일정량을 뺄 때마다 할 때마다 바이알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백신을 희석하지 마십시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흰색에서 미세까지의 현탁핵입니다. 흰색 또는 반투명 제품 관련 미립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여 전에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바이알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다른 미립자 물질 및 또는 변색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변색이 존재하면 백신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각 용량은 0.5ml입니다. 첫 번째 주사 용량을 빼낸 후 바이알 참고로 한 바이알은 10회분은 2 드러냄표 25 드러냄표 C 36 드러냄표 물결 77 드러냄표 F 사이에 보관해야 합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바이알을 처음 사용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6시간 후에 바이알을 폐기하십시오.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2.2 투여. 투여 전에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두넬렌 0.5cc를 육안으로 검사하십시오. 흰색에서 회백색까지의 현탁에게는 흰색 또는 반투명 제품 관련 미립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육안 검사 중 0.5ml의 최종 투여량을 확인합니다. 다른 미립자가 없고 변색이 관찰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백신이 변색되었거나 기타 미립자 물질이 포함된 경우 투여하지 마십시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을 근육 내로 투여하십시오. 2.3 용량 및 일정.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한 달 간격으로 2회 연속 투여됩니다. 각각 0.5ml.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다른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을 이용한 백신 접종 시리즈를 완료하는 호환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에 투여된 사람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도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에 투여되어야 합니다. 사용량 형태 및 강점.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근육주사를 위한 현탁핵입니다. 단일 복용량은 0.5ml입니다. 사용기 사항.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을 알려진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모든 성분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에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개인에게 투여하지 마십시오. 설명 13 참조. 오경고 및 주의 사항. 5.1 급성 알레르기 반응 관리. 투여 후 급성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수령자에게 즉각적인 부작용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십시오. https://www.cdc.gov/vaccine-genome-icon-info에 5.2 약화된 면역 능력이 있는 경우 면역 억제 요법을 받는 개인을 포함하여 면역이 약한 사람은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에 대한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5.3 백신 효과의 한계.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모든 백신 수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전반적인 안전 요약. 백신 제공자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 보고는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베어즈에 하며 모든 백신 투여 오류, 모든 심각한 부작용, 성인의 다발성 염증 증후군 미스 사례 및 입원 또는 치명적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가능한 경우 마더 네트크스, 의파유의 오메가 유인의 나무 한 등의 베어즈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베어즈과 마더 네트크스, 의파유의 오메가 유인의 나무 한 등에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작용 및 백신 관리 오류 보고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8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임상연구에서 18세 이상 참가자의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통증 92.0%, 피로 70.0%, 두통 64.7%, 근육통 61.5%, 관절통 46.4%, 오한 45.4%, 메스꺼움 구토 23.0%, 겨드랑이 부기압통 19.8%, 열 15.5%, 주사 부위 부종 14.7%, 주사 부위 홍반 10.0% 등이 있었습니다. 6.1 임상시험 경험. 임상시험은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부작용 비율을 다른 백신 임상시험에서 실제로 관찰된 부작용 비율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의 부작용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가지 응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NCT 428만 3461, NCT 440만 5076 및 NCT 447만 427 임상시험에서 18세 이상의 참가자 15,419명이 모더나를 최소 1회 접종했습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안전성은 3만 351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현재에도 진행 중인 무작위 위약 대조 관찰자 맹검 임상 3상 시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351명을 대상으로 모더나의 오메가파이를 1회 이상 투여받은 18세 이상의 참가자는 백신 투여군 N equal 15,185 또는 위약군 N equal 15,166 NCT 447만 4271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방접종 당시 인구의 평균 연령은 52세 범위 18-95세며 참가자의 12,831명 75.2% 28-64세였습니다. 참가자의 7,520명 24.8% 65세 75.2% 28-64세였습니다. 참가자의 7,520명 24.8%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2.7%는 남성, 47.3%는 여성, 20.5%는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79.2%는 백인, 10.2%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4.6%는 아시아인, 0.8%는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0.2%는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섬 주민, 2.1%는 기타, 2.1%는 다인종이었습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군과 위약을 받은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비슷했습니다. 유발된 부작용 백신 접종에 따른 예상된 부작용, 인간의 면역작용의 결과, 유발된 국소 및 전신 부작용과 해열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접종 참여자의 N equal 15,179 및 적어도 1회 문서화된 용량으로 위약을 투여받은 참가자의 N equal 15,163를 대상으로 각 주사 후 7일 동안 표준화된 일기 카드를 사용하여 수집합니다. 즉 예방접종 당일 그리고 향후 6일. 백신 참가자들 사이에서 위약 참가자들보다 유발된 부작용이 더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연령별 유발된 국소 및 전신 이상 반응이 보고된 수 및 비율, 접종 횟수에 따른 비율은 각각 표 1 및 표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는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 투여 후 보고된 유발된 국소 및 전신 부작용 기간은 평균 2-3일이었습니다. 3등급의 유발된 국소 부작용이 첫 번째 주사보다 두 번째 주사 후에 더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유발된 전신 이상 반응은 첫 번째 주사 이후보다 두 번째 주사 이후에 더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부작용. 참가자들은 각 투여 후 최대 28일 동안 원치 않는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 되었고 그 뒤로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심각한 부작용 및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은 2년의 전체 연구 기간 동안 기록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현재 참가자 중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또는 위약을 받은 사람 백신 이퀄 15,185, 위약 이퀄 15,166 중 각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에 발생한 원치 않는 부작용이 보고된 경우는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을 받은 참가자의 23.9%의 이퀄 3,632와 위약을 받은 참가자 21.6%의 이퀄 3,200 77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연구 참가자의 참가자의 23.9%의 N이퀄 3,632와 위약을 받은 참가자 21.6%의 N이퀄 3,277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연구 참가자의 87.9%는 두 번째 주사 이후 최소 28일 안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보고했습니다. 7일간의 잉월린에 기록되지 않았던 딤프리절 경증 관련 사건은 백신 수혜자의 1.1%와 위약 수혜자의 0.6%가 보고했습니다. 이는 림프절 병증, 림프절염, 림프절 통증, 예방접종 부위 림프절 병증, 주사 부위 림프절 병증 및 겨드랑이 종괴는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불균형은 주입된 팔에 유발된 겨드랑이 부기압통에서 관찰된 불균형과 일치합니다. 과민 반응 이상 반응은 백신 수혜자의 1.5%와 위약군의 1.1%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백신 그룹의 과민 반응에는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사 부위 발진 및 두드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모더나의 오메가5에서 벨스볼시 한면마비에 대한 3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 중 하나, 이는 22일, 28일 및 32일에 발생한 백신 그룹, 저프 17일에 발생한 위약 그룹에서 일명이 있습니다. 현재 벨스볼시에 대한 정보는 인과관계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특정 범주의 이상 반응 기타 신경학적, 신경염증성 및 혈전성 이벤트 실험 군간에 다른 주목할 만한 패턴이나 수치적 불균형은 없었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 2020년 11월 25일 현재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을 접종받은 참가자의 1.0%N=147, 위약 참가지의 1.0%N=153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백신을 맞은 후 32일 만에 발생한 벨스볼시의 사례였습니다. 이 분석에서 연구 참가자의 87.9%는 두 번째 투여 이후 최소 28일의 추적 관찰을 받았으며 모든 참가자의 중앙 추적 시간은 두 번째 투여 이후 9주였습니다. 피부과 필러 주입 경력이 있는 백신 접종자에게서 안면 부종에 심각한 부작용이 두 건 있었습니다. 안면 부종의 발병은 예방접종 후 각각 1일과 2일째에 보고되었으며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두통 및 메스꺼움에 이전 병력이 있는 참가자의 난치성 메스꺼움과 구토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백신 접종 당일 발생했고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과 인과관계를 암시하는 심각한 부작용의 범주 신경학적, 신경염증성 및 혈전성 이벤트는 특정 치료군간에 다른 주목할 만한 패턴이나 불균형은 없었습니다. 8. 정말 원문에 7항이 없음 K 부작용 및 백신 관리 오류 보고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추가 정보는 전체 안전요약 섹션 6을 참조하십시오. 미연방의 오메가5의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된 백신 제공자는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접종 후 나열된 이벤트에 대한 필수 보고를 백신 이상 반응 보고 시스템 베어즈에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백신 투여 오류, 심각한 부작용 예방 접종 원인과 무관, 성인의 다발성 염증성 증후군 미스 사례, 입원 또는 사망을 조례하는 의 오메가5의 사례, 심각한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입원 또는 기존 입원 연장, 정상적인 생활 기능의 지장을 조례하는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무능력 또는 행동 능력에 상당한 장애, 선천성 기형 선천적 결함, 적절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의학적 사건 혹은 위에 나열된 사항을 막기 위해 의학적 또는 외과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마테어즈에 보고하기 위한 지침, 연방의 오메가5의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된 백신 제공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베어즈 양식을 작성하여 FDA에 제출하십시오. 보고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https://beoz.hhs.gov/reporter.html 또는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877-721-0366번으로 베어즈 FX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에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베어즈 톨프리 라인 1-800-822-7967로 전화하거나 info@beoz.org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 또는 백신 투여 오류를 베어즈에 보고할 때 자세한 정보와 함께 전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FDA에 보고되는 정보는 가능한 한 상세하고 완전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함 정보는 환자 정보 예, 환자 이름, 생년월일, 관련 병력, 입원 및 질병 경과에 관한 관련 세부 사항, 병용 약물,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시기, 관련 실험실 및 바이러스 정보, 베어즈 보고 당시 이벤트 결과 및 추가 후속 정보가 있는 경우 추가 후속 정보, 후속 정보의 후속 보고는 추가 세부 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단계가 강조 표시됩니다. 1. 박스 17의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그리고 같은 날 투여된 기타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박스 22의 한 달 전에 받은 다른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2. 박스 18 이벤트 설명 A. 첫 번째 줄에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EUA를 작성하십시오. B. 백신 투여 오류 및 또는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이승인되지 않은 백신의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사건 약물 오류, 환자 및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나열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3. 연락처 정보 A. 박스 13의 처방의료섭외 보고서를 담당하는 제공자 또는 기관 지정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B. 박스 14의 이상 반응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의사 의료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C. 박스 15의 백신을 접종한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의료인의 주소가 아님. 기타 보고 지침.
예방접종 제공자는 베어즈에 위에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기타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아래 또는 마더네트크스 의파유잉 오메가유잉 에나무한 등의 베어즈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여 마더네트크스 의파유잉 오메가유잉 에나무한 등의 부작용을 보고하십시오. 10역시 구가 없습니다. 약물 상호 작용.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다른 백신과의 동시 투여를 평가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11 특정 집단에서 사용. 11.1 임신. 임신 노출 레지스트리. 임신 중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을 접종한 된 여성의 임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임신 노출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임신 중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을 접종받은 여성은 1-866 모더너 1-866-663-3761로 전화하여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표, 위험 요약. 모든 임신에는 선천적 결함, 상실 또는 기타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 중 임상적으로 인식된 임신 중 주요 선천적 결함 및 유산의 가능성은 각각 2-4% 및 15-20%입니다. 임산부에게 투여하는 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임신 중 백신 관련 위험을 알리기에는 모더나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생 독성 연구에서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단일 인간 용량에 포함되는 뉴클레오시드 변형 메신저 리보 핵산물이나 동일한 양 100mcg 및 기타 성분을 포함하는 0.2ml 백신 제제를 근육 내 경로로 사회교미 28일 및 14일 전 임신 중 1일 및 13일 암컷추에게 투여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백신과 연관된 여성 생식력, 태아 발달 또는 산후 발달의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2 수유, 위험 요약. 모유 수유에 대한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유아 또는 우유 생산 배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11.3 소아용.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는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에는 18세 미만의 어린 개인의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1.4 노인 사용.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임상 연구에는 백신이나 의약을 받은 65세 이상의 참가자가 포함되었으며 그들의 데이터는 전반적인 안전성 및 효능을 뒷받침했습니다. 진행 중인 3상 임상 연구에서 참가자의 24.8%N equal 7520과 65세 이상이고 참가자의 4.6%N equal 1390분은 75세 이상이었습니다. 백신의 65세 이상 참가자의 효능은 86.4%, 95% CI 61.4, 95.2였고 18세에서 65세 미만의 참가자에서는 95.6%, 95% CI 90.6, 97.9였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및 이후의 지원 데이터 18.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참가자와 그 이하 참가자의 안전 프로필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임상 시험 경험 6.1 참조. 13 설명.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은 근육 내를 위한 백색에서 미색 현타객으로 제공됩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각 0.5ml 용량에는 사즈커브 2 바이러스 스파이크 당화단백질 S에 대한 유전 정보를 안정화, 주입시킨 100mcg의 뉴클레오시드 변형 메신저 RNA 물루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침표,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각 용량에는 다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mg의 지질 함량의 SM100이, 폴리에틸렌 글리코올 PEG 2000dmg 1글리세롤 DMG, 콜레스테롤 및 1.2-디스테아로일 SN 글리세로 마이너스 3-포스포콜린 DSPC, 0.31mg 트로메타민, 1.18mg 트로메타민 염산염, 0.043mg 아세트산, 0.12mg 아세트산 나트륨 및 43.5mg 자당입니다.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알막에는 천연 고무 라텍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4 임상 양리학. 14.1 작용 메커니즘.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뉴클레오시드 변형 mRNA는 지질로 공식화됩니다. 이는 뉴클레오시드 변형 mRNA를 숙주세포로 전달하여 사즈커브2S 항원을 발현, 백신은 S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해의 오메가파이로부터 보호합니다. 18이 UA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 및 지원 데이터.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18세 이상 참가자의 3상 무작위, 위약 대조, 관찰자 맹검 임상 시험이 모더나의 오메가파이의 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NCT 447,427, 무작위화는 연령별 그리고 건강 위험별로 계층화되었습니다. 동반 질환이 없는 18세에서 65세 미만 중증의 오메가파이의 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없습니다. 동반 질환이 있는 18 미만 65세 중증의 오메가파이에로 진행될 위험이 있음 및 동반 질환이 있거나 없는 65세 이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참가자 중 면역 저하 및 사즈커브2 감염 병력이 알려진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알려진 사즈커브2 감염 이력이 없지만 실험실 결과가 양성인 참가자는 포함되었습니다.
연구는 안정적인 기존 의학적 상태를 가진 참가자, 즉 등록 3개월 안 질병이 악화돼 치료나 입원 등의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안정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가 있는 참가자는 포함했습니다. 총 3만 420명의 참가자가 균등하게 무작위로 배정되어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또는 식염수 위약을 1개월 간격으로 접종받았습니다. 참가자는 두 번째 투여 후 24개월까지 효능 및 안전성을 추적 관찰됩니다. 1차 효능 분석 집단 버프로토칼 세트라고 함은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을 유해형 개월 및 1개월 받은 참가자인 이퀄 14,134 또는 위약 N 이퀄 14,073 참가자 등 28,207명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사즈커브 2 상태가 음성이었습니다. 버프로토칼 세트에서 47.4%는 여성, 19.7%는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였습니다. 79.5%는 백인, 9.7%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4.6%는 아시아인, 2.1%는 기타 인종이었습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53세 범위 18-95 및 참가자의 25.3%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의 버프로터슬 세트 참가자 중 18.5%는 하나 이상의 기존 의학적 상태 만성폐 질환, 심각한 심장 질환, 중증기만, 당뇨병, 간 질환 또는 HIV 감염 같은 이유로 인해 나이와 관계없이 심각한 의 오메가5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참가자들 중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을 투여받은 군과 위약을 투여받은 군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인구 통계 또는 기존 의학적 상태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의 오메가5에 대한 효능. 의 오메가5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의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다음 전신 증상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열 38지 이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증, 새로운 후각 및 미각 장애들. 또는 참가자는 최소한 한 번 다음과 같은 호흡기 증후 증상,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또는 폐렴의 임상적 또는 방사선 학적 증거. 그리고 참가자는 최소한 하나의 RT-PCR에 의해 러스오이아러스시아브 이내 양성인은 피스왑. 코 또는 다액 샘플 또는 입원한 경우 호흡기 샘플의 오메가5의 사례는 임상심사위원회에서 판정했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유효성에 대한 추적기간의 중앙값은 두 번째 투여 후 9주였습니다.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군은의 오메가5의 211건, 위약군은 185건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백신 효능이 94.1%, 95% 신뢰 구간 89.3%에서 96.8%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의 오메가5에는 확인된 의 오메가5를 1차 효능 종말점 사례 정의 그리고 다음 중 하나, 전신 중증 질병을 나타내는 임상 증후, 호흡수 같거나 크다 30분, 심박수 같거나 크다 125분, 같거나 작다 오메가의 의무한대에 같거나 작다 93% 실내 해수면 공기 또는 폐요 입회 오이미면 300mm HG, 또는 호흡 부전 또는 ARDS 고유량 산소, 비침습적 또는 기계적 환기 또는 ECMO, 쇼크 증거 수축기 혈압 미면 90mmHg, 이완기 혈압 미만 60mmHg 또는 혈관수축제 필요 또는 심각한 급성 심장, 간 또는 신경기능 장애 또는 중환자실 입원 또는 죽음. 버프로토클 세트 분석에서 인 오메가5의 사례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 중 판결위원회에서 확인한 중증의 오메가5의 사례는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그룹에서는 0건, 위약 그룹에서는 30건 천인년당 발생률 9.138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중증의 오메가5의 PCR 양성 사례 1건은 분석 당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공급 보관 및 취급 방법. 근육 주사를 한 모더나의 오메가5의 백신 현타객, 다중용량 바이알은 10개의 다회 용량 바이알은 D180777-273-99의 상자로 제공됩니다. -25-15-13-5에서 냉동 보관하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래 상자에 보관하십시오. 드라이아이스 또는 -40-40 이하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바이알은 첫 번째 사용 이전에 최대 30일 동안 2드러냄표 8드러냄표 C 36드러냄표 46드러냄표 F에서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천공되지 않은 바이알은 최대 12시간 동안 8드러냄표 25드러냄표 C 46드러냄표 77드러냄표 F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용량을 빼낸 후 바이알은 2드러냄표 25드러냄표 C 36드러냄표 물결 77드러냄표 F 6시간 후에 바이알을 폐기하십시오.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20 환자 상담 정보. 수혜자 또는 간병인에게 수혜자 및 간병인을 위한 사실 자료를 읽으라고 조언하십시오. 예방접종 제공자는 주지역 관할권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 IIS 또는 기타 지정된 시스템의 예방접종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I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수혜자 또는 간병인에게 조언하십시오.
https://www.cdc.gov/programs/about/html 21 연락처 정보. 일반적인 질문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래에 제공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이메일 medinfo@modernotex.com 전화번호 1866-modern1-866-663-3762 이 이후에 처방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예일을 위한 처방 정보는 www.modernotex.com COVID-19 백신유어를 참조하십시오. 저작권 기호 2020 마더네 투크스 의파유인 오메가 유인의 나무 한 대 판권 소유 특허 www.modernotex.com 패턴트스